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12장 형식 언어 문법과 상태기계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오토마타 상태기계 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특히 이제 결정적이냐 비결정적이냐,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옮겨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맥시멈 하나로만 정의되어 있는 건, 뭐 정의 안돼 있는 거는 뭐 그냥 당연히 안돼 있을 수는 있고, 내가 옮겨가기 싫다라고 정의해놓으면, 이제 A라는 뭐 입력이 들어왔을 때뭐 Q 뭐뭐 뭐 I에서 뭐 QJ로 갑니다. 이렇게 QJ 딱 이렇게 하나만 결정해서 정의하는 오토마타가 유한 상태기계, 파이나이트 오토마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QI라는 상태에서 A라는 입력이 들어올 때뭐 QJ도 갈 수도 있고 QK도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갈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를 정의해 놓은 오토마타가 있죠. 그런 경우를 비결정적,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혹은 Q1이라는 상태에서 람다, 즉 입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뭐 이동할 수 있다. 그게 람다죠. 그렇게 람다를 통해서 또 QJ 다른 어떤 상태로 뛸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비결정적 유한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FA, DFA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뭐가 이퀴버런트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문법 배울 때 타입 0, 타입 1, 타입 2, 타입 3까지. 타입 3가 가장 표현력이 적은 거, 타입 0가 뭐 그냥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제일 큰 범위 이렇게 있을 때, 타입 3, 세 번째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문법 클래스가 regular grammar, 정규 문법 클래스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었었는데, 그게 바로 DFA랑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이 정규 문법으로, 문법이니까 문자열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정규 문법으로 생성되는 모든 문자열을 정확하게 소비할 수 있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톤. 얘가 생성해내는 것만 정확하게. 혹시 얘가 생성 안한 문자열이 있는데, 그걸 DFA가 소비를 하더라. 이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얘가 제너레이트 분명 했는데 DFA가 그걸 소모를 못하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산한 문자열만을 소비하는 DFA가 있을 때그 정규 문법과 그 DFA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regular grammar, type 3 클래스에 있는 어떠한 정규 문법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과 동일한 DFA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이제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한번 예제 몇 가지를 가지고, 아, 정말 그러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과 오토마토 말고, 또 정규식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어 있거나 empty set, 아무것도 없는 것도 정규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empty set, 그 다음에 두 개의 정규식을 플러스로 붙인 거, 선택. 요걸 거냐, 요걸 거냐, 요걸 거냐, 라는 선택. 그 다음에 점, 뭐 점은 이제 붙여도 되고 사실 안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요 regular expression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순서가. 그래서 붙이기. 그 다음에 이제 괄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를 하면, 요 regular expression을 0번 이상,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L하고 어떤 정규식 이렇게 쓰면 이 정규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언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star dumb A plus B 그러면 A가 0번 이상 반복될 수 있죠?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근데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요 둘 중에 하나로 끝나야 되겠죠? A로 끝나거나 B로 끝나거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 plus B 점 C의 star 이 말은 A 물론 이제 한 번 더 반복 안 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스트링이 당연히 요 정규식의 언어에 들어있고요.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네. L을 L 쓰고 아 여기도 L 써야 되겠네.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번 이상 반복이 된다면 요걸 하거나 요걸 하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뭐 A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를 선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B, C를 선택할 수 있고 네 번째는 A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그 시점에서는 요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스타니까 0번 이상 반복을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정규식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규식을 만들면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주어진 정규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언어와를 정확하게 생성해내는 레귤러 그래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까 레귤러 그래머가 DFA랑 같다고 그랬고 또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었죠. NFA가 굉장히 제너럴해 보이지만 DFA에 비해서 결정적 유한상태 기계에 비해서 비결정적 유한상태 기계가 상당히 조금 뭐 제너럴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같더라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게 타입 3 지금 여기서 Chomsky Hierarchy에서 타입 3의 문법 클래스와 동일한 이야기 타입 3 문법과 동일한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적 기계들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DFA와 같고 NFA와 같고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으로 생성되는 언어와 같고 이렇게 타입3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입3에 대한 finite automaton, 타입3하고 equivalent한 finite state네, state automaton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면 Chomsky hierarchy라고 해서 타입3 유형의 그래머가 있고 타입2의 그래머가 있고 문맥 자유 문법, 그 다음에 타입1A라고 하는 문맥 의존 문법이 있고 타입 제로라고 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생산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게 Chomsky hierarchy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의 문법과 동일한 오토마톤, 유한 상태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입 3하고 같은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automaton,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이제. 그 다음에 타입 2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자유 문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오토마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자면 push-down automaton, non-deterministic push-down automaton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재밌게도 non-deterministic push automaton과 push-down automaton이 달라요. 그래서 non-deterministic push-down automaton 이렇게 이 문맥 자유 문법과 동일하다. 즉 문맥 자유문법에서 생성하는 문자열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그걸 그대로 소비할 수 있는 오토마톤이 non-deterministic push-down 오토마톤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수학 전산이론인가? 들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입1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의존 문법과 에서 정확 생성하는 문자열을 그대로 그것만 정확하게 소비하는 오토마톤이 있는데 그걸 이제 linear bounded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 드디어 이제 Turing machine이 좀 나왔네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제로, unrestricted grammar, 아무 제약이 없는 문법과 동일한 오토마톤을 튜어링 머신, 튜어링을 알렌 튜어링이라고 하는 수학자, 비운의 수학자죠. 2차 세계대전을 끝내게 만든 암호를 어떤 푸는 방법을 제공한 어떤 유능한 수학자이고, 또 우리가 지금 컴퓨터라는 학문을 배우는데 그 컴퓨터라는 학문의 어떤 기반을 닦아놓은 수학자이기도 한데, 또 비운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튜어링 머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요거 튜어링 머신에 대해서 맛보기 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튜어링 머신. 자,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이제 튜어링 기계라고 제가 예전부터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에 이제 뭔가 좀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써놨네. 이 클래스에 제가 튜어링 관련된 아티클, American Scientific American이라고 하는, 지금도 나오나?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알고리즘에서 유명한 사람, 허크라프트, John E. 허크라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튜어링 머신에 관련된 아주 재밌고 쉬운 아티클을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놨는데, 미리 읽어보세요라고 제가 12장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자, 혹시 요 PDF 파일 일단 다운로드 받아봤다. 읽어본 것까지는 내가 안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아봤다. 아, 그거 올려놓은 거 안다. 올려놓은 거 안다, 나. 다운받았다. 맞네. 다운을 많이 받았는데. 훌륭합니다. 뿌듯해. 오늘 마무리해도 뭐 여한이 없겠어. 자, 그렇고, 한번, 물론 당연히 그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완벽하게 이해 잘했어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근데 어쨌든 읽어보려고 시도는 했다. 시도했어요 라고 한번 채팅창에 남겨줘. 뭐, 잘은 몰라도 시도는 했어요. 한번.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하고 제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잘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 관련해서도,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또, 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지금 그 PDF 파일 안에 튜어링 머신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제, 그림 같은 예제. 예제가 몇 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1번 1개 나온다, 2번 2개 나온다, 3번 3개 나온다, 4번 4개 나온다.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튜어링 머신 그 예제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거기 혹시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한번. 한번 찍어봐.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맞아. 양승우 학생이, 꽤 기억을 많이 하고 있네요. 세 개 나와요, 세 개. 정확하게 세 개 나옵니다. 오늘 그 세 개를 한번 조금, 아마 다는 뭐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 맛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가설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그 세 개의 그 튜어링 머신 그 예제를 제가 제가 프로그램으로 짜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아래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지는 않아서 조금 이제 어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보더라도 잘 이해는 잘 안 됐을 텐데, 오늘 잠깐 좀 그거 갖고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한번 이제 하스켈이라고 하는 하스켈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클래스에. 그래서 그 하스켈 프로그램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프로그램이냐, 우리 프로그램 시간도 아닌데, 그 튜어링 머신 아티클 거기에 나온 세 개의 예제가 있는데,
그 세계의 애제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잘 알만한 C나 자바로 짤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설명하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직관적으로 더 읽기는 쉬운, 여러분들이 비록 하스켈 프로그램을 배우진 않았더라도, 하스켈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 제가 작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하스켈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아주아주 아주 도움이 될 걸. 왜냐하면 하스켈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고, 최근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 Java, Python 이런 언어들의 어떤 특징이 도입하고 있자면, 함수형 언어에서의 특징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 후면, 글쎄 뭐 제가 장담은 잘 못하겠지만, 객체지향 언어 없어질지도 몰라. 함수형 언어만 남을지도 몰라요. 혹은 함수형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가 막 섞여 있는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 스칼라 같은 그런 언어가 막 기본적인 대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하스켈이라고 하는 함수형 언어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설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튜어링 머신, 오케이, 튜어링 머신은 알겠는데, 튜어링 머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그 잡지도 다운로드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요 튜어링 머신 아티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을 때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고 묵혀뒀다가 한 3학년으로, 지금 다 2학년을 기준으로 3학년 되시면 또 한번 꺼내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또잘 이해 안 되면 또좀 묵혀뒀다가 또 4학년 정도 되면 또 한번 꺼내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때쯤 되면 아, 요 내용 뭐 이렇게 좀 설명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이 꽤잘 작성이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튜어링 머신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내려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이게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인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 요거 지금 다 똑같죠?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다 똑같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내용은? 요 안에 있는 내용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고. 오로지 다른 거는 지금 이 빨간색 칠해진 부분이 현재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진 것이고, 이게 지금 그림 넘버링이 안돼 있다. 이게 지금 페이지 87페이지 여기로 87페이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요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튜어링 머신의 프로그램. 마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뭐 C 언어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짜듯이 이게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튜어링 머신이어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씩 한 칸씩 하나씩 마치 그 우리 C 언어로도 작성하면 한 문장 한 문장씩 실행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 인풋을 읽어서 이렇게 실행하는 이게 이쪽이 이제 튜어링 머신이 되겠어요. 튜어링 머신, 요게 이제 튜어링 머신의 프로그램. 요거는 지금 여기가 실행되고 있다. 여기가 실행되고 있다. 여기가 실행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실행 과정을 네 스텝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00011101100 이걸 뭐라고 그러자면은 input tape. 그냥 혹은 뭐 그냥 tape. 혹은 tape이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네. 옛날에 그 CD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LP 레코드 말고. 그래서 아무튼 테이블 그냥 이렇게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쭉 있어요. 그래서 가정하는 바는 메모리의 크기는 인피니트, 무한일 수 있어요. 메모리의 크기 자체는. 그러니까 막쫙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가 0이나 1이나 이런 게다써 있는 거야. 0, 1.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인풋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면,
2하고 3을 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놀랍죠? 2하고 3을 더하는 거야. 2 더하기 3. 2 더하기 3 하면 얼마 나오나요? 5가 나오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지? 잠시만.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만 보면은, 자, 여기 테이프에, 여기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요 테이프에는 2라는 숫자는 없어. 0과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인 어떤 머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자유로운 그런 기능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유로운 기계와 적어도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수학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증명은 돼 있어요. 능력은 같아. 조금 불편할 뿐이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1과 1이라고 하는 게 1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숫자 2를 그렇게 나타내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3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기 3, 2 더하기 3을 한다는데 1을 3개 늘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111, 지금 3개를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하고 3하고를 지금 늘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꼭 그렇게 표현해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튜어링 머신에서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거, 3이라고 하는 거 직접 제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덧셈을 할 숫자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늘어놓고 중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구분을 해놓은 거야. 이게 붙어버리면은 어디까지가 1의 개수가 안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띄워놔야 돼. 근데 띄워놓는데 너무 또 많이 띄워놓으면 안 되고 하나만 띄워놓는 게요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입력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짰다고 하니 이렇게 입력을 줘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기가 더하고 싶은 숫자만큼의 1의 개수를 쫙 늘어놓고 쫙 그다음에 0, 구분하는 0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에 해당하는 1의 개수를 쫙 늘어놓고 시작을 요 왼쪽에 있는 그 숫자의 그1 처음 시작하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당연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지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기분이 우울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리면 당연히 2 더하기 3이 5가 나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에서 11111 다섯 개네. 그래서 2 더하기 3, 5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튜어링 머신이 2 더하기 3을 할수 있다. 싱겁긴 하지만 그걸 지금 요첫 번째 예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게 일단 처음 오버뷰고, 그래서 요게 인풋이자 처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그두 개의 숫자를 구분하는 0을 써놨던 인풋 역할도 하지만, 인풋을 담아놓는 메모리 역할도 하지만, 최종 결과 11111, 5가 되는 거죠. 5라고 하는 최종 아웃풋을 담아놓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라기보다는, 아무튼 요게 튜어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다. 보통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테이프라고 불러요, 테이프. 테이프 쭉 이렇게 시퀀셜하게 해서가지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요 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칸. 지금 여기 보면은 몇 번째 칸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이 지금 하이라이트 된 거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 하이라이트가 된 거라서 요거 실행을 하고 한칸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칸에서 뭔가 요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또한칸 이동한 거라고. 요거는 일곱 번째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이렇게. 일단 그거 유념하시고.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바라보고 있는 입력 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해당 시점에 튜어링 머신이 바라보고 있는 셀이에요. 현재 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셀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 현재 셀이 1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작 상태를 S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상태가 S1, S2, 뭐 S2가 똑같네.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세 개가 있네, 적어도. S1, S2, S3. 세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자, 여기가 지금 1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카네가 0일 때, 1일 때. 이게 일종의 조건식이야, 조건식. 심볼, 리드, 레드. 아마 이게 저기, PP. 그 저기 뭐지? 분사일 것 같은데? 그냥 동사가 아니라. 테이프에서 읽은 심볼이라는 뜻이에요. 심볼이 뭘 읽다가 아니라 테이프에서 읽은 심볼이 지금 현재 셀에 1이 있죠? 그럼 요게 아니라 요걸 봐야 돼. 이쪽 칸을 봐야 돼. 이쪽 칸. 자, 지금 제가 그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키워볼게. 요것만 키워볼게. 이렇게. 지금 현재 셀이 1이고, 그 테이프에서 읽은 심볼이 그 당연히 그러니까 1이죠? 따라서 요쪽 칼럼에 있는 거를 뭔가 실행해야 돼. 요쪽 0일 때에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이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S1이죠. 따라서 지금 S1일 때, 요게 S1일 때 요거하고, S2일 때 요거하고, S3일 때 요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죠. 현재 셀에서 읽은 심볼하고, 현재 상태하고 크로스를 해서 얻어지는 뭔가 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요게 일종의 어떻게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가 S1이고, 그러니까 요 줄을 봐야 되겠지, 요 줄. 요 줄 보고. 그 다음에 읽은 셀이 1이니까 요 줄 보니까 요게가 하이라이트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고, 0과 S2 R이 도대체 뭐냐? S2가 다음 상태. S1에서 1을 읽으면 S2라는 다음 상태로 바꿔라. 상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셀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인데, 네 번째 칸에서 right,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라. 만약에 이제 여기 L이 없네. 만약에 여기 L1도 있을 수 있어요. R이 아니라. L이 있으면 현재에서 왼쪽으로 옮겨라.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셀을 옮기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0이라는 숫자가 있죠? 0이라는 숫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R, 오른쪽으로 옮기기 전에, 현재 셀을, 뭐가 됐든지 간에 0으로 바꿔라. 이야기예요. 아이디 아시겠어요? 아이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칸에서 다섯 번째 칸으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칸에 원래 1이 들어있었어. 1이 들어있는데 0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여기 네 번째 칸에 0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이해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태가 왜 S2예요? S2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 S2. 그래서 여기 S2는 여기 S2고, 여기 0. 여기 0은 여기서 나온 0이고, 그 다음에 왜 한 칸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겼어? R이라고 해서 옮겼어. 그렇게 해서 튜어링 머신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설명 더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튜어링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일단 설명은 다 했어요. 자,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볼게. 뭐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뭐 이해하겠다. 채팅창에 네 또는 아니요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항상 반응을 잘 해주는 이름들만 이렇게 쫙 또 보이네요. 우리 170890은 이름을 안 썼네.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예측해봐. 예측해봐. 자, 여기 지금 현재 셀이 이제 1이지. 1이고, 현재 상태가 S2죠? 그러면은 S2 줄에서 테이프에서 읽은 심볼, 0이 아니라 1이니까, 여기죠? 여기랑 크로스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자, 다음 상태가 이제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다음 상태에 요 테이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작성을 해서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뭐, 지금 현재 상태가 00001011000이잖아요. 요걸 실행을 하면, 요거를 실행하면
요 비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현재의 비트는 어디 비트가 현재 셀이 되는 건지. 제 질문 이해했죠? 혹시 벌써 요거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세 번째 칸에 지금 제가 요걸 보여드리면 요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숫자만 00000000뭐 이렇게 01111111 이렇게 쓰면 돼요. 김하성 학생이 일단 답했고, 또 다른 학생이 한번 답할 수 있으면 답해보세요. 한번. 한 학생만 더. 이윤구 학생들, 김하성 학생처럼 괄호로 한번 쳐봐봐. 괄호로 한번. 예, 몇 번째 스테이트인지는 S2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될것 같고, 괄호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윤구 학생. 현재 숫자는 0, 그러면 0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지금 김하성 학생하고 이윤구 학생이 지금, 박상현 학생도 지금 괄호를 쳐야 될것 같아요. 노소연 학생도 됐고, 박성민 학생도 지금 다 의견 일치 맞죠? 박상현 학생은 괄호를 쳐야 될것 같아. 현재 셀이 어디냐라고 하고. 근데 좀 다르다. 박상현 학생 거가. 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자면, 일단은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1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은 안 바뀌겠네. 원래 1이었으니까. 원래 1이었으니까, 원래 1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1로 라이팅해라. 그럼 뭐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0000 1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바뀌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이 요게 현재 셀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요게 안 바뀐다. 오로지 현재 셀만 요걸로 바뀐다.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00011100000. 똑같죠? 비트는 안 바뀌었죠? 오로지 이것만 바뀌었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상태가 S2가 되라 해서 S2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요 그림 다 이제 이해했죠? 그죠? 자, 이제 옆에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줄일까? 벌써 봐버렸나? 컨닝 해버렸나? 자, 그 다음 거. 자, 지금 이제 현재 셀이 여기가 됐고, 테이블에서 읽은 심볼이 0이죠? 당연히. 그 다음 현재 스테이트가 S2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로스된 요거를 실행을 할 차례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상태의 요 테이프에 00010을 비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벌써 다 했네. 내가 말을 한창 하고 있을 동안에 너는 말해라, 나는 알아서 할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명의 학생들이 순식간에 답을 해줘가지고 지금 제일 마지막 박성미 학생 거 지금 대부분 비슷한 것 같으니까 박성미 학생 거 한번 보면 지금 0000 4개, 그다음에 1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2 더하기 3이 된 거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1이 지금 하이라이트, 지금 커런트 셀이 되고, 11 다음에 0 3개가 있고, 당연히 이거 안 건드렸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 1이라는 S3인데 1이죠 여기가. 그래서 1 S3 뭐 홀트. 뭐 사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걸 뜻하는 명령어라고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혹은 S3하고 여기를 비워놔도 돼요. 비워놓으면은 뭐더 이상 할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튜어링 머신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구현할 수 있겠지. C나 자바로. 내가 이따가 구현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나 자바로도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요 프로그램들. 요즘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잖아. 그 여러분들 세개 구현을 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튜어링 머신이 뭔지 이제 인포멀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지금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포멀하게 튜어링 머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튜어링 머신 M. 우리 오토마톤 정의할 때 어떻게 정했죠? DFA 같은 경우에는 4개, Q, 상태가 뭐가 있다? finite 상태, 유한 상태, 유한계의 상태, sigma, 여기 입력이죠? delta는 이런 function이고, 그 다음에 시작 상태, 그 다음에 종료 상태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종료 상태들의 집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요소를 정의하면 그게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유한 상태 기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튜어링 머신도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슷합니다.
큐, 시그마 여기까지는 똑같네, 그렇지? 감마가 인풋이에요. 아니다. 감마가 테이블 알파벳이다. 테이블 알파벳. 사실 시그마하고 감마. 나만 또 연락 떠들고 있었네. 자, 여기 보이죠? 자, 화면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노소연 학생부터 몇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그렇냐면 지금 내가 컴퓨터가 두 대예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으로는 지금 내가 마이크를 쓰고 있고, 근데 노트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그 컴퓨터 데스크탑이 화면이 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로 지금 해가지고 그냥 노트북 쪽에 지금 채팅창을 띄워놓고 지금 저는 지금 데스크탑 화면을 주로 보고 있죠.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큐 시그마 감마가 있고요. 감마가 이제 이렇게 쓸까? Q는 유한계의 상태 집합. 아까 뭐 S1, S2 뭐 이런 거겠지. 요거 시그마 여러분들 어떤 기억인지 아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인풋 알파벳. 그다음에 보통 이제 시그마랑 감마랑 같이 쓰기도 해요. 이거는 테이프 알파벳. 아까 테이프에 들어있는 인령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시그마하고 이제 심플할 때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시그마하고 뭐 이제 감마하고 그냥 같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지? 델타. 델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봤던 그 프로그램. 그게 이제 델타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상태 Q0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블랭크. 아니요, 실행은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실행하려면 뭐 설치도 해야 되거든. 실행 결과를 제가 그 파일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냥 그 파일 안에 이미 실행된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거든. 굳이 실행 안 해도. 그다음에 Q0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박스예요. 박스. 블랭크라고 하는 거는 테이프 심볼에는 들어있는데, 테이프 심볼에는 들어있는데 아마 알파벳은 안 들어있지 않나? 아, 그런 이야기는 없네. 맞네. 블랭크 그다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지금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subset eq 감마 마이너스 블랭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프에서 블랭크라고 하는 특별한 심볼만 제외한 것이 입력이 다될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굳이 막잘 이해 안 해도 될것 같아. F는 뭐 종료 스테이트겠죠, 그죠? 종료 스테이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들의 집합이죠. A set of finite state. 자, 이게 튜링 머신의 포멀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튜링 머신 있죠? 그 아티클 예제 1번. 약간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뭐가 있었죠? S1.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컴퓨터에서 그 저기 아티클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보세요. 같이 보고 제 설명을 저도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Q1이 아니라 S1이네. 여기네. 우리 오토마타 노튼에서는 Q1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0, 1이겠고, 그 다음에 감마는 0, 1, 블랭크. 이렇게. 블랭크는 좀 특별한 심볼. 말 그대로 테이프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그런 경우는 지금 예로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테이프에 한 칸에 0이 있거나 1이 있거나 블랭크가 있거나. 아, 이걸 써줘야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테이프, 이제 메모리죠. 한 칸이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이걸로 표시. 이 말이야. 아주 상식적이죠? 비어 있다는 이야기 말 그대로. 0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이제 제일 재밌는 파트 같아요. 이게 튜토리얼에 나온 예제를 이제 S1이 스타트 상태고, 그 다음에,
잠깐만, F2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F는 잘 모르겠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S3라고 할까? S3죠? S 우리가 우리 예제에서는 좀 S3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좀 애매한데. 아무튼 제일 재밌는 게 델타예요. 델타. 델타인데 델타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면 시그마와 뭘 받아야 되냐면 입력을 받아야 돼요. 미안. 아, 상태, 현재 상태에서 읽은 테이프, 읽은 심볼, 테이프의 현재 세에서 읽은 심볼, 그게 시그마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뭘 리턴한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스테이트 만들어내죠? 새로운 스테이트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어딨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감마예요, 감마. 테이프에서 읽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블랭크를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게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셀에 입력을 하나 읽어오는, 01을 하나 읽어오는 거예요. 감마. 테이프에서. 그러니까 symbol read on 테이프예요. 그러면 다음 상태 결정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안 했고, 이렇게 할게요. 다음 상태 두 번째고. 새로운 옮기기 전에 라이팅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게 감마야. 요거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Q는 다음 상태예요. 다음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랩트든지 라이트든지. 이런 형식의 함수가, 이런 형식의 함수가, Turing 머신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이제 델타를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지금 네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요거 안 보여줄게, 이렇게. 이게 지금 델타예요, 이게 델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기억하시고, 요것만 보고, 제가 쓰는 델타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델타에 S1이 있죠? 0, 이게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델타 S1일 때 1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줄이고. 첫 번째 줄이니까 이렇게 할까? 첫 번째 줄 같은 줄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으려나? 여기 첫 번째 줄. 여러분들 그 예제에서 보면. 요게 두 번째 줄. 물론 이제 S2로 바꿔야지. 요게 S2, 요건 S3. 이게 세 번째 줄에 있는 여러분들 그 예제를 보면 요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테이프에서 읽은 심볼로 딱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0, S1, R 이렇게 써 있죠? 그냥 그냥 쓰면 돼. 요거 뭐라고 써 있죠? 0, S2, R. 하면 되죠? 내가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니 볼게요. 요거 뭐라고 쓸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요거 뭐라고 쓸까요? 지금 요 커서 위치에서. 누가 한 명만 이야기 좀 해봐봐. 잘 따라오는지 좀 확인 좀 하게. 일단 뭐 쓸까? 그렇죠, 그렇죠. 1, S3, R 쓰면 되지? 그대로 써 있잖아. 1, S3, R.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1, S2, R.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홀트니까 안 쓸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야, 홀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홀트, 뭐,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컨벤션에는 이제, 맞진 않는데, 요런 거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냥 비워놓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튜어링 머신 그 예제에서 짠 거, 짠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튜어링 머신을 실행을 하려면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본 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지금 현재 S1이라고 하는 상태고 튜어링 머신이 지금 현재 스텝 1. 자, 스테이트 1이고요. 이렇게 할까? 제가 그냥 써볼게요. 001,
여기가 현재 셀이라는 걸로 괄호를 쳤고, 1011, 잠깐만,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이고, 줄여야 되겠네. 많아가지고. 혹시 제가 잘못, 01을 잘못 쓰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0011, 0111, 000에. 지금 테이프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걸로 한번 해볼게. 네, 요걸로. 요걸로 하면 어떻게 되지? 자, 보세요. S1이고 1이잖아요. S1, 1. 그러면은 그 자리를 0으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S2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 S2부터 바꾸고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 터치 안 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죠? 이거 0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0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R로 한쪽 옮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옮겨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끝까지 가볼까? 그래서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2구, 2를 뜻하는 거라고 했고, 2 더하기 3, 요거 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제 조금 2 더하기 3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한번 좀 관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S2에서 1이잖아요. 1이니까, 한번 써볼게. S2. S2, 0, 0, 0, 0, 1이, 잠깐만, S2이니까 1이죠? 1하고, 오른쪽으로 온 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0이 있잖아요. 0이 있고, 1, 1, 1, 0, 0, 0.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뭐죠? 이게 2를 더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없앤 거야, 요거. 요거 하나 없애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여기 2니까 1만 쭉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2 더하기 3이니까 별로 좀 재미가 없는데, 0, 0, 0, 1, 1, 1, 1, 1, 1, 5 더하기 3. 이렇게 쳐봅시다. 5 더하기 3.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S,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아마도 이제 S1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S1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자면, 어떤 상황이 되자면, 일단은 요거는 0으로 바꾸겠죠?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1이 계속 뒤에 올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바꾸고 계속 진행할 거야. 그러면은 0이 하나 만나게 돼 있죠? 우리 형식은 0, 두개 더하려고 하는 숫자 사이에다가 0으로 바꿔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0을 만날 때 1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이 1을 0으로 만들고 여기에 있는 0을 1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덧셈하는 튜어링 머신에서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자, 요거 설명 이해했으면은 네라고 한번 채팅창에다 답을 해보시겠어요? 아이디어 알겠죠? 그런 아이디어로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짠 거야. 되게 복잡하긴 복잡하죠. 이렇게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두 개밖에 아니니까 별로 조금 재미가 없어졌는데.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4. 다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S2에서 0이니까 이제 1로 바꿨잖아. 드디어 그두 개의 더할 숫자를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우리가 정의한 0이라고 하는 걸 만난 거예요. 그것만 1로 바꿔주고 종료 상태인 S3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0, 0, 0, 0, 1, 1 하고 어디로 가지? 라이트로 가라고 했으니까 옮기긴 옮겨야 되겠네. 3개 있고 0, 0, 0. 그래서 이게 5가 된 거예요. 2 더하기 3은 5가 된 거예요. 심플하죠? 자, 일단은 튜어링 머신의 동작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 1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111, 아, 그러네. 여기 하나 빼야 되나? 00011. 여기 1도 빼면 되나?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덧셈하는 튜어링 머신, 뭐좀 싱겁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죠? 신기하죠? 그죠?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더 복잡한 걸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스켈 프로그램으로 이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C나
자바로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잖아. 그죠? 어, 그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하스켈 프로그램을 로딩 한 거고요. 어,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 몇 줄이지, 지금 이게? 어, 25줄이네? 25줄 갖고 짤 수 있네. 하스켈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어, 튜어링 머신을. 이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 현재 인풋, 테이프에서 인풋을 읽어서, 어, 현재 스테이트가, 현재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어, 요게 현재 인풋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 이게 현재 상태구나. 현재 상태하고, 현재 인풋, 스테이트 1과 인풋, 스테이트 1하고 같은 1프라임, 인풋하고 같은 인풋 프라임, 그거 같을 때, 아웃풋이 뭐야 되고, 방향이 뭐야 되고, 그 다음 상태 뭐가 돼야 되냐, 그 가져와서, 그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는 그냥 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 라는 것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약간 베리에이션으로. 이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길래. 근데 뭐,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다음 상태는 이거, 현재 상태는 이거고, 인풋이 이건데, 다음 상태는 이거고, 그 현재 자리에다가 이걸로 그 오버라이팅 해놓고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갈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 이것만 짜면 되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짰고요. 그리고 이게 튜어링 머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예제로 만든 그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 있죠? 아이고.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짰죠? 이렇게 짰죠? 이게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이죠. 이게.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짰어요. S1, 0. S1, 0. 그 다음에, 아, 또 순서를 바꿨네. S1, 이 S1, 요 0이 0. 아, 이거 순서를 내가 이렇게 바꿔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일치했을 텐데. RR. 그 다음에 S1, 1. S1, 1. 그 다음에 S2, 0, R이죠? S2, 0, R.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났고, 두 번째 줄. S2, 0. S2, 0. S3, 1, R. S3, 1, R. S2, 1. S2, 1. S2, 1, R. S2, 1, R. 요게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야. 스트링을 3개 썼고, 그 다음에 뭐 숫자 2개 썼고, 그걸 하나 스트럭처나 뭐 클래스로 하나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델타 펑션 하나를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렇게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 실행해봐야지. 그래서 실행을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봤어요. 11, 2 더하기 3이니까, 나머지 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앞에 있는 제로, 뒤에 있는 제로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맞고, 2 더하기 3,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돌려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 스텝이, 지금 요 앞에 있는 1이, 이거 좀 표시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한 거랑 좀 다르게 되는데, 현재 테이프이, 현재 셀이 요거고요. 현재 셀 앞에 스테이트 번호가 붙어 있네요. 현재 테이프에 1, 1. 아니, 아니, 여기. 좀 크게. 현재 상태가 S1이고, 이거는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 스텝이다. 요거고. 그래서 S1이라는 상태에서 1이라고 하는 게 현재 셀이고, 그 다음 셀은 1, 0, 1, 1, 1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셀을 0으로 바꿨죠? 0으로 바꿨고 하나 옮겼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얘가. S2라는 상태고, 그래서 0, 1, 1,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대로 두고 오른쪽으로 옮기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셀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0과 1이라고 하는 셀이 있고, 현재 셀은 0이고, 이게 구분한 자죠, 구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셈할 3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요거 1로 바꿀 거잖아. 요걸 바꿔서 011 만들었고, 011 만들었고, S3라고 하는 종료 상태로 가고, 요건 그대로.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여기가 현재 셀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잘 모르지만 아 하스켈 프로그램 짜서 저렇게 돌아간다라고 출력을 했을 때 그거 그 튜토리얼에 나온 예제랑 일치하는 거 알겠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예라고 한번 대답을 해줘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다 저거. 튜토리얼에서 한거 그대로 어쨌든 형식만 조금 다르지만 돌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네.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튜어링 머신의 예제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머신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복잡해. 그래서 자세한 설명 안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튜토리얼 PDF 자료로. 잠깐만, 내가 없애버렸나?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제, 충분히 설명 다 했어요. 요거 갖고 이제 튜어링 머신이 뭔지, 이해 다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막 복잡한 막, 수식이 나오는데, 스킵하고, 요거. 두 번째 게,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요게 첫 번째 예제네.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예제고, 요게 세 번째 예제예요. 그죠? 두 번째 제가 좀 크구나. 좀 크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가 일단 결론부터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는 요 프로그램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스테이트예요. 이렇게 스테이트. 이렇게 스테이트 S1이란 뜻이야. 그다음 요게 현재 셀 테이프의 현재 셀에서 읽은 심볼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명령어라고. 다 아시죠 이제?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이제 코멘트. 왜 이렇게 했었나?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보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거야. 주석을 다는 거는 프로그래밍 할때 아주 좋은 어떤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 많이 작성해야 돼. 특히나 이런 튜어링 머신처럼. 아주 뭐 암호처럼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은 자기가 작성해도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보면 잘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왜 이걸 0이라고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뿐이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튜어링 머신을 C나 자바로 뭐 구현해놓고 혹은 하스켈 프로그램을 제가 짜놓은 걸 그대로 이용해놓고 그냥 프로그램만 입력해갖고 실행만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실행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예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그럴 때는 코멘트를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없고 여기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S1이라는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 S1 R이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해야 된다. S2일 때 0이 들어오면 0 S3 R로 해야 된다. 그리고 S1일 때 테이프 1이면 0 S2 R을 해야 된다. 바로 요 컬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의 칼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자, 일단 그렇고요. 거기까지 설명할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냐? 카피하는 프로그램, 카피. 네, 뭘 도대체 카피한다는 이야기냐? 이제 예를 들어오면은 아주 쉬워요. 제일 첫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1이 세 개가 있죠? 1이 세 개. 1이 3개가 있는 건데 이건 카피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면 뒤에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줄 거예요. 금방 끝나면 여기 지금 다 000으로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여기 3개가 아마 111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피하는 거야. 111 0111 0이 중간에 있던가 없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111 0111 그렇게 카피하는 튜어링 머신이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요 프로그램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30번 스텝을 30개 띄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지금 설명하겠어요. 제가 이 시간도 없는데 아까 4개 스텝만 설명하더라도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흘렀는데 이거 30개 설명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랑 나랑 한 두어 시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111이 카피가 돼서 111이 됐고 그 사이에 0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거기까지. 일단 그리고 자세한 거 설명 끝.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광고 같고, 이거 광고예요. 중간, 이 잡,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아메리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지? 여기 잡지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3M이라고 하는 회사 광고를 지금 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이 튜토리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이제 조금 제가 힌트는 주겠지만, 뭐 내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잘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튜어링 머신을 C나 자바나 하스켈로 구현해놨다면 이것만 딱 옮겨가면 돼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현재 스테이트에서 0이면 이렇게 하고 1이면 이렇게 해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코멘트나 어떤 예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멀티플리케이션, 곱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 곱하기 5를 하고 싶어요. 잠깐만, 이건 몇이지? 2 곱하기 3,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2라고 하는 숫자에 놓고 여기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동글뱅이 넣고 3 넣고 여기는 아마 여기 다음에도 동글뱅이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시작 상태를 또 여기서 하네. 여기가 아니라 시작 상태를 1 바로 앞에 0을 집어넣어서 요거를 현재 셀로 하고 10번부터 시작해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S10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3, 6이죠. 6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결과만 그냥 빨리 봅시다. 결과만 보면 188번째. 야, 이거 몇, 야, 이게 씨, 몇 번째야? 101번에서 188이니까 87스텝을 거친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거쳤더니 아까 우리 0110111 0 여기까지 이게 시작 입력이었죠, 이게.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0 다음에 2, 3은 6이니까 6개의 1 비트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 혹시 2하고 3, 2 곱하기 3만 되는 거 아니야? 뭐한7 곱하기 5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5개의 1이 진짜로 있는지. 이거 스텝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2개를 주면 요 튜어링 머신이 곱셈을 해낼 거예요. 아까 덧셈을 할 때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죠? 근데 곱셈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인상적이었을걸? 쬐끔이라도? 설문조사 해보면? 그리고 지금 스텝도 87스텝이나 지금 거친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곱셈하는 프로그램까지 세 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곱셈하는 것까지 좀 보여주니까 그래도 좀, 조금, 야, 튜링 머신이 좀 좀 하긴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들 겁니다. 일단 이 정도의 인상만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미 요 곱셈하는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 곱셈 프로그램이 사실은 서브루틴으로 아까 카피하는 거 있죠? 비트 카피하는 거. 비트 카피하는 걸 서브루틴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요두 번째 프로그램이 지금 스테이트가 S1부터 시작해요. S1부터 S8이고 아마 마지막 상태가 S9가 될것 같은데 지금 스테이트가 S1부터 S9고요. 요두 번째 프로그램이 그래서 S10부터 시작해요. S1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두 번째 예제랑 세 번째 그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을 합해야지만 곱하기가 돼요. 여러분들 그왜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곱셈을 할때 혹시 그 초등학교 때123 곱하기 뭐 45라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123 곱하기 5를 먼저 하죠. 그 결과를 한줄딱 쓰잖아. 그 다음에 123 곱하기 40을 하는 거죠. 사실은 123 곱하기 4를 하는데 사실 40을 곱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한칸 쉬프트를 해가지고 쫙 적어 놓잖아요. 이게 카피하는 과정인 거야,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1, 2, 3, 4, 5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이면은 한 카피를 뜨는 거예요. 이 앞에 거 하나에 대해서 한 카피 뜨고, 또한 카피 뜨고, 한 카피 뜨고. 그래서 그거를 더하는 과정이에요. 한 카핑에서 더하고, 카핑에서 더하고, 카핑에서 더하고. 이런 식,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설명에 써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하고요. 자, 이제 이 정도만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 안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어링 머신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C나 자바로 구현했다면, 요 에즈에 있는 거를, 요 에즈에 있는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서 실행해서 곱셈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제를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하겠지만, 이게 첫 번째 그 예제에 나온 튜어링 머신이었고요. 아까 다시 요 스테이트에서 0번인을 읽으면 이렇게 해. 요런 포맷이에요. 요 다섯 개 늘어놓은 게. 그 다음에 시작할 때의 그 테이프 상태가 인풋 1이라고 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 앞에 있는 그 튜어링 머신으로 돌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카피하는 예제 있었죠? 111, 요거 세 개. 요 세 개를 카피하는 예제. 그 프로그램이 요거예요, 그냥. 그래서 S1이라는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뭐 S5라고 하는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 S6LL로 해. 이렇게 하고, S7에서 0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서 빼버렸어요. 빼버렸고, 글이 들어가면 멈추는 거야. 스톱하는 거야. S7에서 아마 그 상황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S7에서는 1만 되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만 넣은 것 뿐이야. 뭐 이런 정도의 베리에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 하스케일 버전으로 옮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C나 자바로 작성을 하시면 미묘하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일종의 하나의 어떤 명령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실행시킬 때 입력으로 들어오는 테이프의 상태가 이거거든요. 예제 나온 대로 그대로 썼어요. 아마 여기 뒤에를 0을 몇 개를 좀 뺐을 거예요, 아마.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프로그램이 요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그대로 제가 요거 가져왔죠. 요거. 요거.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 튜토리얼 그림에 새로 추가된 코드예요. S10부터. 그래서 세 번째 프로그램은 S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S10부터 시작합니다. 요게 시작스테이트야. 왜 그런지 알겠죠? 요 카핑하는 루틴을 서브루틴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시작, 스테이트를 S10으로 정한 것 뿐이야. 뭐, 그건 S10에서 시작하거나, 뭐, 15에서 시작하거나, 그건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즈에서 나온 그, 저기, 인풋 스테이트가 여기가 0,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0이고, 2 곱하기, 또 0이 하나 있어야 되고, 3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주라. 이렇게 했었었죠? 여기까지는 mandatory. 그러면 아마 여기다가 6을 쓸 거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 6이 써질 거라서 6칸만 그냥 했어요. 더 그냥 안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제에 나온 거를 그대로 튜어링 머신 프로그램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은 제가 의도한 바가 다 전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프로그램도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 PR 테스트 1 하면 첫 번째 프로그램 들어가고요. 이게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야. 테스트 2. 두 번째 프로그램도 꽤 길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한번 그 카핑이 되는 과정을 한번 좀 봅시다. 예. 그래서 어떻게 카핑이 되고 있는지 러프하게 한번. 실행 스크린샷을 떠온 거예요. 됐죠? 다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 자, 1번부터. 그래서 조금 중간에 뭐 이렇게 스테이트가 현재 그 스테이트가 그 현재 셀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연속적으로 0101이 지금 안 보이는데 감안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가 111이 있죠. 111111111 0이 1이 없어졌네 하나가.
이게 세 개인데 지금 하나가 뭐가 없어졌죠? 이게 하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 옮겨왔네. 하나 옮겨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옮겨왔죠? 11로 하나 옮겨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썼죠.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0을 써준 것 같고. 현재 셀은 0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를 쓰기 시작하네. 2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야? 2를 하나 쓰고, 이게 왼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아, 여기서부터 왼쪽 갔구나. 여기서 지금 0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서 1을 썼어요. 1을.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재밌네.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갔죠? 근데 왼쪽으로 갔는데 요건 그대로 뒀죠. 안 바꾸고. 1, 0, 1. 왼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1이 있으니까 또 왼쪽으로 갔네. 여기까지. 이쪽으로 갔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111에서 첫 번째 1이 0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0에 해당하는 1을 여기다 옮겨왔네. 아시겠죠? 요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 제일 첫 번째 1을 여기다가 옮겨온 거예요. 지금. 요, 첫 번째 요 1을 0으로 바꾸고, 그 1이 여기로 온 거야. 여기로. 요 자리로. 혹시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옮겨왔고 하나 옮겨왔고 안 없애네. 없애진 않네. S0인데 이걸 1로 하나 바꿔놨고 그 다음에 S7 오른쪽 옮겨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1로 바뀐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요거 2를 0으로 바꿨죠. 0으로 바꿨고 S2로 가서 또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안 바꿨죠. 안 바꾸고 쭉 가고 2를 만났어. 아까 옮겨온 1. 아까 옮겨온 1을 지나갔어. 지나가서 거기다가 2를 남겨놓고 왼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이 하나 카피된 거에서 두 개가 카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쭉 또 오는 거죠. 또 왔고 또 쭉 가서 또 여기서 하나 옮겨왔죠. 그래서 다시 오고.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카피가 되고 있는 과정 좀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111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비트가 한 카피 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볼까요? 지금 와우. 참고로 요 이맥스 에디터. Emacs랑 에디터도 좀 여러분들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안 되나? 다 됐다. 다 보이죠? 여러분 작아서 당연히 안 보이는데, 조금 켜볼까? 안 돼. 요게 이제 토탈이야. 1부터 이게 90이네. 90. 아까 89였죠? 88이었나? 한두 스텝을 더 찍었네. 근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지금 그 튜어링 머신의 현재 그 포인터, 현재 그 셀을 가리키는 그 포인터가 왔다 갔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 이상의 설명은 내 능력 밖이야. 물론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고 코멘트도 따라가 보면 뭐 이해 못할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튜어링 머신으로 프로그램 짜지 말고 그냥 C 언어로 주어진 튜어링 머신과 한테 주어진 똑같은 입력 테이프 그걸 받아서 곱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C나 자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보세요. 곱한 결과를 그 저쪽 왼쪽에다가 0으로 구분된 위치에다가 놓는 프로그램을 그냥 튜어링 머신 무관하게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아이디어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 예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네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결과만 공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튜어링 머신에 대한 제가 할 설명은 일단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치기 전에 그 튜어링 머신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튜어링 머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진 바이고요. 따라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죠. 방금 우리가 2 더하기 3을 했잖아. 아니, 예, 맞나? 2 곱하기 3을 했잖아요. 그래서 6을 했잖아요. 그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참 심오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뭘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곰곰이 따져보면 좀 아주 쉬운 답은 아니에요. 2 곱하기 3은 계산하는 거지라고 하는 건알수 있지만, 그래서 계산한다는 뜻이 뭐냐.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로 할수 있는 일.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다. 컴퓨터로 풀수 있는 문제.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답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튜어링 머신으로 할수 있는 거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튜어링 머신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진짜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임프레시브하지가 않은데,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컴퓨터로 뭐할수 없는, 풀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로 풀수 없는 문제, 또는 다시 이야기하면 튜어링 머신으로 풀수 없는 문제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계산 가능한 것, 계산 가능한 문제,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튜어링 머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가능하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example로 Halting Program Problem이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한테 프로그램을 줘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 도는 프로그램인지 대답해 줄게. 이게 바로 홀팅 프로그램 프로블럼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입력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입력받는 거야. 그래서 입력받은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를 돌면 yes. 또는 무한 루프를 돌면은 yes라고 하고 도는 프로그램이다. 실행했을 때 그렇지 않고 종료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no.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yes or no.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Halting Program Problem을 푸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뭐 프로그램이 무한루프 도는지 안 도는지 나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나는 웹 프로그램 짜고 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짜고 뺀시안 뭐어뭐 딥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러면 대체 뭘 홀팅 프로그램 프로그램 뭐풀수 있든지 없든지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어떤 걸 함축을 하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작성이 올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 어떤 주어진 명제에 대비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냥 딱 프로그램 짜놓고 딱 줘봐 그 프로그램한테. 그럼 그 프로그램에 야 너 버그 있어 또는 아 버그 없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되기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함축합니다. 해당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는 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요 문제 하나만 풀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풀지 안 풀리는 문제다. 계산 가능하지 않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계산 가능하지 않는 문제들이 요 홀팅 프로그램 프로블럼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웹사이트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기 지금 위키백과에 관련된 좀 부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양승호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디버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랬는데 자동으로 디버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디버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디버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홀팅 프로그램 프로블럼에서 함축하는 바예요. 오케이. 수동으로 여러분들은 더 훨씬 인텔리전트 하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프로그램 작성하든지. 아무튼 이런 또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함축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되는 것만 해봤지 컴퓨터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요 내용을 배웠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튜어링 머신의 이제 마무리예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이렇게 해서 12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강의 없고요. 18일 날 기말고사 시험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험 보러 오실 때 마스크 꼭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안 쓰면 입장 불가로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앞에 아마 그 열 체크 카메라도 통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름 같은 거 다 확인해서 다 적어야 돼요.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열 체크도 아마 도교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고 그 손세척제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할 일은 당연히 연필과 지우개는 가져와야 되겠지만 마스크 꼭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학 과목이죠. 수학 과목을 볼펜으로 푸는 좀 한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볼펜으로 써가지고 당연히 틀리면 또 어떻게 막 짝짝짝 그으면은 내가 막 감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뭉게 들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쓰시다가 틀리면 깔끔하게 지우개 지울 수 있도록 연필이나 뭐 샤프펜슬을 이용해서 꼭 푸시기 바랍니다. 볼펜으로 푸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우개 가져오시고. 아시겠죠? 예. 네. 자, 잠깐만. 그리하여 제 얼굴을 이렇게 지금 수척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강의 노트하고 여러 가지 저기 교재도 중요하지만 교재 안 나온 내용들 그 강의 노트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동영상도 이제 오늘 꼭 올릴 텐데 근데 조금 녹음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리고 시간도 길어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다가 이거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하면 그 시간에 딱 찾아가서 보면은 좀 도움은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Thank you.